소나무 관련주. 자, TS 인베스먼트 아까 말씀드렸죠. 대성창투. 간만에 자동차도 많이 내려와서 지금 바닥이라고 볼 수, 100% 바닥이라고 볼수 없는데 바닥 느낌은 살짝 보이긴 해요. 좀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21선 지금 걸쳐 있는데 21선 5 11선, 25일선 걸쳐있는데 21선 갖고서 어저께 21선 이탈되면 도망 나오시고요. 목표가는 3,000원에서 한번 3,000원 올랐으면 그때 한번 문의 한번 주시고요. 우리 기술도 손절가 5,480원, 오늘 최저가로 더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 얘는 많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 신규는 금지고요. 5,480원 선조까지 잡으시고 목표가는 여기 6,500원, 6,500원이요. 6,500원에서 체크하자고요. 자, 카카오. 아직 바닥 안 나가시오. 갖고 계시면 74,200원 선조가를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85,000원. 85,000원에서 체크하자고요. 신성 ENG. 예. 자, 21선 이탈되면 안 돼요. 21선. 근데 대부분 21선을 깨요. 깨는 경우가 많은데, 자, 손절가 2,000원 잡고요. 손절가 2,000원 잡고 써보자고요. 2,000원 잡고 다시 한번 들어올리면 이 앞에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500원에서 뭐 5,600원에서 체크 한번 하자고요. 2,500원. 저걸 뚫고 갈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TSC 인베스먼트. 손절가 얘도 많이 올라갔다가 위에서 박스 그리면서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4,665원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5,000원까지, 5,000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요. 바른손, 바른손도 2,970원 손절가를 여기를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21선 또는 3,500원에서 한번 체크하자고요. 바른손도 신규로 들어가지 마세요. 한국투자증권. 요새 실적이 상반기에 안 좋다는 얘기로 증권사들이 지금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지수가 내려가니까 역시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자, 손절가 3,410원 손절가를 여기를 잡아야 짧게. 목표가는 21선까지요. 21선에서 시작 한번 하자고요. 4,000원. 4,000원에서 한번 체크합니다. 자, 코롱인더. 과거에 옛날에 내가 추천했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갔네요. 올라갔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자, 코로인더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손절가 55,200원 이 자리로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200에서 7만원대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자, 코로 25,200원 손절가를 여기를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짧게 이 자리까지 29,000원, 29,000원까지 한번 체크하자고요. 29,000원에서 체크 한번 해요.